오늘 알아볼 지역은 정읍시입니다. 전주와 광주광역시의 딱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전주와 광주의 영향력을 동시에 받는 곳이자 호남을 가르는 노룡산맥이 이 지역에 있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나눠지는 기준이 되는 곳이며 과거에는 호남대로, 현재는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철도로 전라북도 남부지역 교통의 요지인 지역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백제시대의 유일한 문학인 정읍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자 가을철 단풍으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어 단풍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며 특히 동학농민운동의 시초가 된 지역으로 동학농민운동의 핵심 인물의 출생지와 주요 사건들이 바로 정읍 일대에 일어나 동학농민운동의 성지인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정읍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정읍시는 전라북도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완주군과 임실군이, 서쪽에는 부안군과 고창군이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순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이, 북쪽에는 김제시가 맞닿아 있습니다. 정읍은 호남의 양대 도시인 광주와 전주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 두 도시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정읍이 아무래도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에 속하기 때문에 광주보다는 전주와의 교류와 영향력이 더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기 이전에는 고창, 보안 등 전북 산안권과 교류가 많았으며 내장산 건너에 있는 순창 북서부 지역도 정읍과의 교류가 많다고 하네요. 정읍의 면적은 692.78제곱킬로미터로 호남 전체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면적이 넓으며 인구는 105,081명으로 전형적인 소도시의 인구를 가졌지만 이래봬도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정읍의 행정구역은 가장 먼저 신태인읍 1개의 읍지역과 14개의 면지역이 도시회가 곳곳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 남쪽에 총 8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지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우물정자의 고읍으로 우물마을 또는 생고을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진짜 우물과 관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정읍 신종동의 정해마을에는 큰새암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아무리 퍼도 퍼도 바다와 같이 마르지가 않아 우리말로 샘바다, 한자로 정해라고 불렀고 이 샘바다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한자로 정촌이라고 불린 것이 촌에서 읍으로 바뀌면서 정읍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읍은 남동쪽이 험한 산지가, 북서쪽이 넓은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북서쪽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야지대인 호남평야가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남동쪽은 호남을 대표하는 산맥인 노룡산맥이 있어 정읍의 지붕 역할은 물론 전라남북도를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룡산맥 때문에 겨울만 되면 눈구름이 산을 넘지 못하고 정읍 일대에 모여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는데 적설량이 거의 강원 영동지방과 비빌 정도라고 하네요. 여기에 동쪽에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인 옥정호가 있어 임실과 함께 전북 남부지역 수자원을 책임지기도 하죠. 정읍의 교통은 철도교통이 도로교통에 비해 더 우세한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 하나밖에 없고 국도는 총 5개의 노선이 정읍 곳곳을 지나가는데 정읍은 전라북도 남부지역의 주요 교통의 요지로 조선시대부터 수도인 한양과 호남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호남대로가 도시를 관통해서 아주 옛날부터 왕래가 잦았고 철도와 고속도로가 들어선 현재도 그 역할은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고창과 전라남도 서부지역을 가기 위한 관문 역할도 했지만 지금은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정읍의 버스터미널은 정읍, 신태인, 태인 총 세 곳으로 정읍이 전주와 광주 사이에 위치해 있어 전주와 광주행 노선은 상당히 많고 특히 과거 고창과 전라남도 서부지역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고창행 노선은 매우 자주, 목포 보안행 노선은 평범하게 다니고 있지만 그 외 지역들은 호남선 철도 때문에 서울행 고속버스를 제외하면 타지역으로 나가는 노선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외 지역에 있는 신태인과 태인터미널은 다니는 시외버스가 많이 없어 주로 시내버스 시정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읍의 시내버스는 상당히 특이한데 시내 순환 노선과 내장산으로 가는 노선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어촌버스 형태로 운행함과 동시 시내 순환 노선처럼 정읍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나가는 형태이고 시간표 정시성 때문이라서 그런지 정읍 시내버스는 상당히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보안, 고창 등 시외로 나가는 노선도 몇몇 개 있으며 특히 전국 시지역에서 같은 도내 김제, 경남 밀양과 사천과 함께 무료환승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읍은 철도가 강세인 지역으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철도 노선은 호남의 대동맥 호남선과 호남고속선이 있으며 관내에 영업하는 역은 정읍역과 신태인역이 있는데 시가지 중심부와 붙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 과거 교통이 불편했을 때 고창과 부안 등지에서도 정읍역과 신태인역을 이용할 정도였으며 특히 정읍역은 100년이 훌쩍 넘는 오래된 역사와 호남고속선 연선에 있어 호남선 고속열차 절반 이상이 서는 호남에서 나름 상위권에 드는 역이라고 하네요. 정읍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30.5%, 공업제조업이 14.6%, 서비스업이 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너른 평야지대가 많아 현재도 여전히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으로 주로 쌀, 고구마, 고추, 배추, 무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특히 배추, 무 등 채소류 작물 주산지로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곳이며 같은 도내 장수, 무주 등 전북을 대표하는 사과 주산지이며 축산업도 발달한 곳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기르는 곳으로 유명하죠. 공업도 꽤 발달한 곳으로 1980년대부터 정읍 1산단을 시작으로 정읍 3산단까지 조성되었으며 주요 면지역의 농공단지들은 물론 최근에는 정읍 첨단 과학산업단지까지 조성되어 나름 공업의 비중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또 꽤 큰 기업도 이 도시에 유치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SK 넥실리스와 하림,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인 다원시스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서비스업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 전라북도 서남부 중심도시여서 중앙로를 따라 규모있게 형성된 상권과 법원검찰청 세무서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있으며 요 근래에 정읍첨단과학산단 주변에 조성된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주요 연구소 분원들도 곳곳에 있다고 하네요. 정읍은 동학농민운동의 어리남아 있는 곳이자 관련된 주요 인물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양반과 지방관리의 부정부패와 세도정치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중 고부군, 현재 정읍 고부면 일대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못 이겨 농민봉기를 일으킨 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시작과 동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농민운동을 전개한 핵심 인물인 전봉준, 김계난 등이 바로 이곳 정읍 출신이었으며 특히 동학농민군의 첫 승리를 한 곳이자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게 된 전투인 황토현 전투 역시 정읍 일대에서 치러진 것이라고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초창기에는 농민군 측의 연승으로 호남의 핵심 전주까지 세력을 뻗쳐 패전기여관 제시, 직강소 설치, 전조하약 등 나름 조선 말기 사회개혁을 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조선 조정의 청나라 파병 요청과 텐진 조약으로 같이 파병한 일본의 연합으로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래도 이 운동 덕분에 구한말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운동과 일제시대 때 강제로 점령당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여러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으며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하는 애국심을 보여준 사건으로 높이 평가하게 되죠. 정읍의 지역구조는 정읍시내 태인과 신태인, 고부 총 세 곳으로 나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읍의 핵심 그 자체인 정읍시내는 현재 정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자 정읍의 인프라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중심입니다. 정읍시내는 총 두 곳의 시가지로 나눠지는데 정읍역과 터미널이 있는 연지동을 시작으로 시내 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동까지 이어져 있는 정읍 본시가지와 주요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신시가지인 수성동으로 나눠지며 특이한 점은 북서쪽을 제외하면 모두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시가지가 남동쪽으로 좁고 길게 이어져 있으며 호남산 철도로 성장한 동네로 철도가 없었을 때에는 고부면은 물론 태인면보다 더 작은 동네였다고 하네요. 신태인읍과 태인면은 정읍 북부에 위치한 읍지역과 면지역으로 정읍 북부지역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소중심지이자 부근면 통폐합으로 없어진 태인현의 중심이었던 지역입니다. 본래 태인현의 중심은 태인면이었지만 1912년 호남선 철도가 태인면이 아닌 한적한 농촌지역인 신태인읍 과거 용북면을 지나가면서 역이 생겨 태인면을 대신해 크게 성장하여 중심이 되었지만 지금은 신태인과 태인 모두 사이좋게 쇠락하여 평범한 시골 소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고부면은 정읍 서부에 위치한 면지역으로 과거 고부군이라는 큰 고을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정읍시내와 신태인에 밀려 쇠락한 시골 면소지지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도 과거 큰 동네였기 때문에 좀 작긴 하지만 인근 면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며 현재도 정읍에서 부안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목 역할을 하고 있죠.
정읍의 상권은 가장 먼저 생골시장을 끼고 있는 중앙로 상가거리가 정읍에서 제일 큰 상권이고, 수성동에 조성되어 있는 수성동 상권, 상동 주민들을 위해 작게나마 형성된 상동 상가거리, 그리고 신태인과 태인 등 소중심지에 조그맣게 형성된 상가들과 시장들이 정읍의 상권이며, 소도시치고 상권이 나름 괜찮아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영화관인 CGV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권의 규모가 적어 좀 더 큰 상업시설을 이용하려면 광주나 전주로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정읍의 교육기관은 먼저 34개의 초등학교가, 19개의 중학교가, 1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정읍은 전형적인 소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비평준화인 지역이고, 과거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도시 규모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은 편이며, 보통 경기, 강원, 영남 등 도지역이나 지방 명칭을 딴 경기고, 강원고, 영남고와 같은 학교들은 서울, 대구, 춘천 등 각 도지역의 광역시나 핵심 도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이하게 호남의 명칭을 딴 호남고는 전주나 광주가 아닌 정읍에 있으며, 대학교는 전문대학교인 전북과학대학교 딱 하나로, 정읍에서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하려면 반드시 타지로 나가야 하죠. 정읍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인 내장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다양한 풍경과 멋을 자랑하는 경치를 보여주며, 특히 가을철 단풍으로 옛날부터 유명하여 조선시대에는 조선팔경으로 이름을 날렸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하여 정읍이 단풍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이며, 여기에 피양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무성서원, 그리고 사내면의 구절초 테마공원과 동학농민운동 기념관과 추모관 등 다양한 관광지와 명소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쌍화차도 유명해서 쌍화차 거리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정읍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시대의 문학인 정읍사의 배경이 되는 지역으로, 정읍에 살고 있는 장사꾼 부부의 부인이 일 때문에 멀리 떠난 남편의 무사기원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고, 한국 수학교재의 한 획을 그은 수학의 정석을 집필한 홍성대 선생이 바로 정읍 태인면 출신지로, 그의 교재의 이름을 딴 수학의 정석길이 태인면에 있으며,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에 큰 영향력을 준 정읍 발언이 실제 정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한 것이라고 하네요. 정읍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정읍, 고부, 태인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과거에는 정읍이 아닌 고부가 큰 동네였고, 1960년대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가 많았던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먼 옛날 삼한시대 정읍 일대에는 고비리국, 소산도 비리국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삼국시대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함에 따라 정천현, 고사부리군, 대시상군, 빈구량 등의 고을을 세웠고, 이것이 통일신라시대 경덕왕이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 정읍현, 고부군, 태산군, 빈성으로 고쳤으며, 고려시대에는 고부군이 잠시 안남도읍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 정읍현이 고부의 속현으로, 빈성을 인이현으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시대에는 태산군과 인이현이 합쳐져 태인현으로 통합, 고부군 속현이었던 정읍현이 독립현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정읍지역에는 정읍, 고부, 태인 3개의 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특히 정읍현이 독립현이 되면서 초대영감, 즉 현재로 치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임진왜란의 명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부임했었다고 하네요.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면서 정읍과 태인이 군으로 승격되고, 앞에 말했듯이 이 시기에 고부군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뿌리가 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버린 역사가 있었으며, 여기에 1912년 호남선이 정읍으로 놓이면서 크게 성장하여 지난 1000년간 정읍지역의 중심인 고부의 역할이 결국 정읍으로 넘겨주게 되고, 이마저도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고부군과 태인군이 정읍군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철도가 있는 정읍은 계속 성장하여 1931년 정읍면이 정주읍으로 승격되고, 비슷한 시기에 호남선 철도로 혜택을 많이 본 용북면도 과거 태인현의 중심인 태인면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용북면에서 신태인면으로 바뀌고, 1940년에는 신태인면이 신태인읍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한술 더 떠 1960년대에는 인구가 무려 약 28만 명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가 많은 군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공업화로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었던 정읍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경부선과 경인선 연선을 따라 개발이 집중되면서 호남선 연선인 정읍 역시 개발에 소외되어 인구마저 크게 줄어들게 되며, 특히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호남선 열차들이 모두 정읍역에서 회차를 해 시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대략적으로 파악했다고 하네요.
그 1981년 정주읍이 정주시로 승격이 되어 정읍군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1995년 지방자치법 재개정으로 정주시, 정읍군이 도농복합시 정읍시로 통합이 되었고 정읍산당과 정읍역으로 동지역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나 나머지 시골 읍면지역들은 인구가 당연히 줄고 있고 고령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안 그래도 계속 줄고 있는 정읍의 인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재 약 10만 명 정도로 과거 리즈 시절에 약 40% 정도 남았으며 이제는 곧 10만 명도 깨질 위험이 높아 위태롭다고 하네요. 예전보다 인구가 엄청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정읍은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로 호남 전체로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이며 여기에 내장산, 동학농민운동, 정읍사 등 유명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뭐 아무쪼록 정읍이 옛 전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남부 거점으로서의 인지도에 걸맞게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북도 남부지역 교통의 요지이자 전남과 전북의 경계지역인 도시 내장산 단풍과 유일한 백제시대의 문학의 배경이 되는 곳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뿌리가 되는 지역 정읍, 여러분들은 정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 후!